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백세교실 배꼽힐링교실에 오신것 환영합니다. 네. 두 다리 어깨 넓이. 다리 어깨 위아래로 진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후. 네, 진동은 위아래 진동을 통해서 내 세포 하나하나를 자극시켜서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이 근육이 꽉 잡고 있는 우리 뼈를 또 튼튼하게 하는 그런 운동이기도 합니다만 호흡을 통해서 내 몸을 편안하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여러 일들을 하면서 굉장히 내파도 막 이렇게 날이 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날이 딱 곤두 서 있는데 자 이걸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래서 내 몸을 편안하게 만든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후, 편안하게 호흡 내쉬면서 호흡이 내 몸을 다 이렇게 잘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쉬는 숨을 내쉬면서 내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후. 네, 좋습니다. 다리 어깨 넓이 조금 더 벌리시고요. 그 팔을 좌우로 흔들흔들, 오른쪽, 왼쪽으로 흔들흔들 흔들어주십니다. 팔을 흔들면 허리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뒤꿈치도 싹 들어주시고 반대로 네, 이렇게 팔을 좌우로 흔들흔들. 우리가 어려운 운동 자세를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아는 자세를 하시면 돼요. 내가 이거 쉬운데? 라고 하시면 그 쉬운 동작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힘든 거, 그거 뭐 그런 것도 좋습니다. 많은 그것보다 그런 거는 좀 자주자주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건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팔 흔들어 주실 수 있잖아요.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자, 그 대신 이런 거 할 때 조금 시간을 길게 해주시면 더 좋겠죠. 네, 좋습니다. 바로 하시고. 네. 자, 몸을 좀 이렇게 가슴도 두들겨 주시고. 이렇게 겨드랑이. 네, 겨드랑이 아시죠? 겨드랑이. 자, 이쪽이 내 몸의 쓰레기통이라고 하는데, 자, 림프가 많이 모여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의 찌꺼기들을 여기 많이 모아놓는다라는 거죠. 근데 얘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속이 찌꺼기가 몸에 돌아다닙니다. 네, 그러면 안 되겠죠? 림프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 네, 독소나 중금속, 네, 이런 것들을 우리 몸속에 잘 이제 배출할 수 있도록 우리 림프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림프가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겨드랑이 이렇게 많이 두들겨주세요. 네, 자, 배도 이렇게 두들기시고, 허리 뒤쪽 신장도 두들겨주시고, 엉덩이도 두들기시고, 골고루 다 두들겨주시고, 염증 있는 데도 두들기시고. 네, 후, 좋습니다. 자, 이게 몸통만 오늘은 좀 위주로 두들겼습니다. 위아래로 가볍게 흔들고 손목, 발목도 흔들어서 털어주시고 장 운동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손을 딱 배에다 대고 무릎, 고관절 살짝 접은 상태에서 살짝 접는 상태 아랫배를 쭉 잡아당기는 거예요. 자, 옆에서 보시면 아랫배를 쭉 잡아당깁니다. 그러니까 아랫배를 뒤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랫배 당기고 빵빵하게 만들고 당기고 빵빵하게 당기고 빵빵하게. 자, 요거 할 때 거울 보고 하시면 좋은데요. 보통 처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당기고 빵빵하게 당기고 빵빵하게. 자, 이거 뭘까요? 어깨를 쫙 올렸다가 내린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안 올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막 빡게 한다고 막 힘을 막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막, 뭐 잘해서 못했어. 이걸 떠나서 내 몸에 이제 여유를 가지고, 여유란 것은 힘을 뺀 상태거든요. 긴장한 상태에서는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편안하게 하시고, 배만 쭉 잡아당기고, 빵빵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빵빵하게 만드는 거예요. 배를 잡아당기고, 빵빵하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내 장을 운동시킵니다. 뱃속에 장을 공간을 많이 두었다가 쫙 이렇게 압축했다가
공간을 많이 폈다가 압축했다가 요거를 이제 반복함으로써 내 이 안에 있는 장기들을 이제 자극시켜주는 거죠. 장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처음에 하실 때는 그냥 배만 꿀렁꿀렁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호흡과 함께 들이마시고 내쉬고 내쉬면서 쫙 예, 잡아당기고 들이마시면서 배를 빵빵하게 내쉬면서 잡아당기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손은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손은 그냥 배에다 대시면 됩니다. 빵빵하게 하고 내쉬면서 쫙 당기고 이렇게 호흡과 함께 하셔도 되고요. 호흡 신경 쓰지 마세요. 호흡 신경 쓰지 마시고 배만 빵빵하게 했다가 잡아당겼다가 빵빵하게 했다가 잡아당겼다가 자, 이거 한참 하시면 또 허리가 아파옵니다. 자, 허리가 아파온다는 거는 약한 부위를 그렇게 드러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장운동 많이 해주시면 허리도 튼튼해져요. 힘을 줬다 풀었다 힘을 줬다 풀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좋습니다. 후 말하시고 어깨 손목 툴툴툴 다리 어깨 다리보다 조금 더 벌린 상태 발 앞꿈치를 살짝 연 상태 여기서 아래로 앉았다가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올라오실 때 요령이 있어요. 아랫배가 내 몸을 샥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냥 했다가 발, 다리 힘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아랫배가 내 몸 전체를 슉으로 올린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자, 내려갔다가 아랫배가 후 내려갔다가 그리고 뭔가 슉 잡아 올리는 느낌이 듭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내려갔다가 후 아랫배가 내려갔다가 훅 잡아 올립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아랫배, 일곱, 아랫배가 잡아 올립니다. 여덟, 아홉, 열, 네, 좋습니다. 다리 툴툴툴 덜어주세요. 네, 자, 앉아서 오늘은 배꼽 힐링을 또 바로 해볼게요. 배꼽에 당기고 펌핑 하십니다. 호흡과 함께 배꼽 힐링, 배꼽을 눌러주십니다.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배꼽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요. 많이 익숙해주신 분들은 배꼽에 이렇게 이제 옆에 벽도 하시고 아래, 위 배꼽을 힐링을 많이 해주셔도 됩니다. 배꼽이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이고 자, 그럼 그 이 배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 몸의 대사라던가 면역체계라든가 대사체계, 소화체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엄마 몸과 연결이 되면서 그리고 내 몸의 가장 기본적인 곳이 바로 이제 배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몸의 에너지, 우리 몸의 가장 중심이 바로 배꼽입니다. 내 몸의 중심 관리를 잘 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배꼽 주변의 장을 많이 이렇게 자극을 해주고 운동을 시켜줌으로써 우리 몸이 어떤 그 즉 대사를 하고 소화를 하고 그런 면역 체계를 갖추고 하는데 이 장의 기능이 원활하게 됨으로써 우리 몸의 기능이 원활하게 됩니다. 장을 잘 관리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배꼽 힐링이라는 수업도 만들어진 거죠. 스트레칭도 좋고요. 유산소 운동도 좋고 근력 운동도 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운동과 함께 이렇게 배꼽 힐링을 함으로써 이것이 뭔가를 막 내 몸에 병을 없애고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는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면 내 몸에 어떤 있던 병이 치유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을 믿으시면 돼요. 근데 이 도구가 한 게 아니라 내 몸이 내 이 어떤 병증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치유한 겁니다. 그런데 아프니까 내가 이것만 해야지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아프시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병원 가서 검사 받으실 것 검사 받으시고
그런 약물 치료라든가 그런 치료와 함께 내 몸을 관리하는 것도 함께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저게 맞다라고 해서 그것만 100% 되는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네, 대면 수업을 하면 또 이렇게 많은 이런 얘기들도 같이 저한테 들려주세요. 그래서 배꼽을 꾹꾹꾹 누르고 장을 자극을 해주시면 장을 자극함으로써 장 속에 묵혀있던 독소들 네,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에 있던 독소나 뭐 이런 것들이 그 혈액을 통해서 내 몸 전체를 다니면서 아토피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알레르기 같은 것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것들을 없애줍니다. 제가 원래 금속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귀걸이도 금이나 은이 아니면 막 두드러기 나고 허리띠 같은 것도 약간 금속 재질이 있는 거는요. 그런 허리띠를 하면 바로 두드러기 목걸이 전 못했어요. 금이나 은이 아닌 목걸이는 하면 막 두드러기가 온 그 목걸이 줄을 따라서 두드러기가 다 일어나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배꼽 힐링 예찬론자입니다. 너무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저 매일 합니다. 자기 전에 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합니다. 그리고 변비가 있으신 분들, 장에 문제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 배꼽 힐링이 너무 좋습니다. 꼭 이거 도구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도구든 좋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하시면 돼요. 도구 없어도 돼요. 두들기시면 돼요. 네, 두들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구 탓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가지고 내가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얘를 어떻게 관리를 할까? 그것만 생각하시면요. 방법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주먹 쥐고 단전 두드리셔도 되고 손바닥으로 두들기셔도 되고요. 어떻게든 장 관리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후. 자, 이제 누워서 또 배꼽 힐링 해볼게요. 자, 누워서 오늘은 소장 쪽 아랫배 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꾹 누르시고. 자, 이제 다 아시죠? 숨 내쉬면서 누르시면 됩니다. 숨 내쉬면서 누르고 통증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 조금 더 후 내쉬면서 누르시고 후 내쉬면서 누릅니다. 자, 안쪽으로 더 깊이 쿵쿵쿵 찌른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쪽으로 쿡쿡쿡 찔러주세요. 자, 그럼 뭔가 뭐 전기신호 같은 것이 쫙쫙쫙 이렇게 퍼져나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뭔가 탁탁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내쉬는 숨과 함께 누른 다음에 안쪽으로 펌핑 해주십니다. 자, 괜찮다고 느껴지시면 또 옆으로 가서 여기가 좀 문제가 있네 하시면 그쪽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부위를 좀 심하게 계속 이렇게 자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운동의 강도가 세다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강도가 센 운동이니까 내 몸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잘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맡기시면 돼요. 하시다 보면 느껴집니다. 묘력이 생기는 거죠. 아, 이 정도로 하면 이거는 센 거구나. 이 정도는 약한 거구나. 본인이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느끼실 때까지 계속 많이 자주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대로 배꼽 흘리기도 자리에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자리에 눕겠습니다. 편안하게 자리에 눕으신 상태에서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내쉬는 숨과 함께 내 몸에 힘이 쫙 나가고 자 힘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묵혀있던 정체되어 있던 에너지가 나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빈자리에 좋은 에너지가 들어온다라고 상상하십니다. 좋은 에너지들이 들어옵니다. 얼굴로도 가득하고 목으로 어깨로 팔꿈치 손목 가슴과 단전 고관절 허벅지에도 좋은 에너지가 빵빵합니다. 무릎 종아리 발목, 네, 발바닥 옆쪽까지, 발끝까지, 손끝까지. 좋은 에너지가 가득합니다. 뭔가 따뜻하고, 편안하고, 평온한 좋은 에너지입니다. 황금에 반짝반짝 빛나는 에너지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환해지고 더 밝아집니다. 더 가벼워집니다. 그대로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자, 이 상태에서 좌우로 도리도리 뇌파진동 가겠습니다. 고개를 좌우로 흔들흔들 뇌파진동을 통해서 나의 뇌파를 알파파라고 하는 좋은 상태로 만듭니다. 뇌의 파동이 바뀌면 호르몬 분비가 바뀝니다. 내 몸에 좋은 세로토닌을 분비합니다.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꾀를 절레절레 흔들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꿉니다. 재빠르게 나쁜 생각을 없애버리는 거죠. 자, 그것을 잠깐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 하는 겁니다. 5분, 10분도 좋습니다. 나의 뇌파를 계속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운동하는 내내 다른 생각들도 막 떠오르시잖아요. 자, 그렇게 떠오르는 생각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고 묵혀놨던 그런 고민거리들이 갑자기 툭 하고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뇌파를 긍정 뇌파로 바꿔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파 진동을 통해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만들어줍니다. 네, 좋습니다. 그대로 멈추시고 진동의 여파가 내 몸에 그대로 느껴집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네 좋습니다. 그대로 손깍지 하시고 위로 기지개 쭉 좌우로 흔들흔들 쭉 기지개 하시고 아 좋다. 옆으로 해서 스트레칭 할게요.
왼쪽 다리 들어서 넘기고 내리시고 네, 자 그대로 다리 들어서 이렇게 굴렁굴렁 등 척추를 꾹꾹 눌러서 자극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리에 후! 네, 앉으시는 겁니다. 뇌파를 진동시키는 그런 뇌파 진동 명상은요, 서울대학교에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명상 중에서 굉장히 효과가 높은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명상하면 가만히 이렇게 허리 펴고 이 가부좌의 자세에서 눈을 감고 참선하는 이런 것만 우리가 명상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명상은 언제 어디서든지 잠깐잠깐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하는 뇌파 진동 명상은요, 정적인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잡생각도 훨씬 덜 나기도 하고 졸음도 덜 옵니다. 굉장히 좋은 명상이라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뭐 누워서 하셔도 되고요. 앉아서 하시는 것보다 누워서 하는 게 덜 어지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좌우로 도리도리 하시거나 주먹 쥐고 두들기면서 고개를 좌우로 도리도리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동시에 하는 거죠. 단전치기와 뇌파 진동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동시에 하셔도 좋고 한 가지만 하셔도 좋습니다. 평소에 몸 관리할 거 굉장히 많거든요. 한 가지라도 꾸준히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백세교실 데코빌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